언어 교환을 위해서 지금 구글 도큐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수업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파일을 좀 폴더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구글, How to 구글 유튜브 채널에서 폴더 만드는 법, 폴더 사용하는 법을 조금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16년에 나작가 글쓰기 프로그램, 2016년 거제도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글쓰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데이터가 아직도 구글 드라이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들이, 최근 사용한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폴더가 지금 언어 교환, 원더십 아카이브, 고개 맞춘 상담, 포크패드 교수, 수업이, 이런 폴더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일단 최근 사용한 이 파일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K로즈 문법, 지금까지, 언어 교환 K로 일단,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거나이즈를 선택을 하면, 이게 다르 연결이 돼 있는 게안 들어가나 보니. 그러면 일단은 문법 강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문법을 100회 강의안 문법은 문법은 100회 강의 안에 집어넣습니다. 100회 강의 그리고 오늘은 오거나이즈 모드 지금 강의하는 내용 언어 교환 K의 지금 이렇게 쉐어한 부분이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활성화가 안 되네 무브가 쉐어한 거는 활성화가 안 돼. 폴더를 못 찾을 테니까 필요한 거는 일단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하고, 바닥 캠프 학교 프로그램. 바닥 캠프 관련 자료를 따로 모아놓고. 가서 바닥 캠프 오거나이즈 무브 오리안 파닉스 100회 강의는 일단은
마찬가지. 이렇게 파일을 정리해서 넣으면은 훨씬 대신 번호 교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요 정도로 일단은 이용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활용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구글 드라이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 만들어서 파일 정리하기.